정부가 철도 교량 등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높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내진 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물을 보완하고자 올해 총 1,14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철도 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89.2%로 총 5,706개 시설물 중 5,088개 시설물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진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618개의 시설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속철도는 515억 원, 일반철도는 411억 원, 도시철도는 220억 원을 투자해 시설물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구분한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철도시설의 모든 내진 보강을 2019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